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올 겨울 3개월 동안 지낼 장박지에 장박 텐트랑 이런저런 장비들을 설치하는 날이에요. 제가 앞전에 장박에 대해서 고지를 한 적이 없긴 한데, 사실 장박을 2개월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캠핑장도 알아보고, 텐트도 어떤 텐트를 쳐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찾아보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지난 2개월 동안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텐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꽉찰 정도로 장비를 너무 많이 들고 왔는데 혼자서 칠 엄두가 안 나가지고 오늘 남동생이랑 둘이 같이 왔습니다. 짐이 진짜 엄청 많죠? 이렇게 갤로퍼 뒷좌석을 꽉 채워본 건 처음인데 부피 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모든 짐을 다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뭐 딱히 특별히 뭘 빼놓고 왔다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일단 얼른 몽땅 다 꺼내볼게요. 심지어 의자도 이런 의자를 가져왔어요. 좌식 의자. 넣는데 빠지지가 않아요. 오, 됐다. 방수포를 먼저 깔고 그 위에다가 텐트를 칠 거야. 단열재거든요. 이거를 방수포 위에 한번 깔아주고 그 위에 텐트를 쳐줄 거예요. 둘이 하니까 그래도 지금 순식간에 밑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텐트를 칠 건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 장박 텐트를 알아볼 때 제일 중요했던 점이 혼자서 칠수 있어야 되는 텐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어 텐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중고로. 그래서 지금 텐트도 이제 설치를 시작할 건데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칠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와. 도와줘. 이걸 여기다가 하자. 끌고 가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람 넣는 주입구가 있거든요. 이런 주입구가 총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텐트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방식이에요. 처음 해봐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고 맞아? 안 돼.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칠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30분? 맞아? 이상 왜 이렇게 쉽게 스마트질 30분씩만 하면 된대. 30분? 말이 돼? 30분 한 거 같아. 이거지! 그치. 초반에 진짜? 힘 너무 많이 뺐어. 우리 벌써 다 됐어야 돼 지금.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됐어요 여러분. 진짜 처음에 이게 왜 안 됐냐면 여기 펌프에 보시면은 이쪽에 연결할 수가 있고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 반에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바람을 빼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이걸 바꿨더니 순식간에 너무 잘 되지 뭐예요. 아, 힘들었다. 여러분 이제 텐트 설치는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여기 안에만 예쁘게 꾸며주면 되거든요. 제가 장박에 대한 로망이 작년 겨울에도 있었어가지고 이번에 진짜 너무 예쁘게 해놓고 별장처럼 해놓고 감성감성하게 꾸며놓고 꼭 그렇게 장박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러그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가구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러그부터 먼저 깔아줄게요. 진짜 야 미쳤어. 그니까 이게 에어박스라는 거거든요. 이게 두께가 5cm였나 10cm였나 그리고 퀸사이즈 침대 정도의 크기인 매트인데 이거를 제가 솔캠을 주로 하면서 팔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에이 뭐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이러고 안 팔았던 그런 애란 말이에요. 근데 안 팔길 너무 잘한 게 이번 장박에서 엄청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거 같으세요? 혼자서 쓰기에는 굉장히 넓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날을 위해서 전 좌식을 할 생각이어서 좌식이 가능한 테이블로 하나 구매를 해놨었어요. 박스가 막혀있어 순간순간. 사이즈 이거 살길 너무 잘했다. 이거 살까 이거보다 더 큰 거 살까 고민하다가 이거 샀거든. 그리고 이거는 옷걸이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걸까나. 귀엽죠, 여러분, 옷걸이. 우리 옷 여기다 걸어놓자. 대박이야, 앉아봐. 오. 진짜 좋지? 좋은데? 그치? 생각보다 좋지? 어. 지금 동생이 나머지 팩 좀 더 박아야 되는 부분들 팩 박고 있고 저는 실내 정리하고 있는데 올 겨울 장박에서 난방은 이걸로 할 거예요. 이게 파세코 페니터거든요? 이거를 홈쇼핑 보다가 이게 팔고 있길래 주문을 했어요. 새 거야.
오랜만에 이 릴선도 사용해보고 있어요. 동생이 팩 받고 있는 동안 저는 식사 준비를 먼저 하고 있으려고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세팅하는데 저는 최소 3시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만에 제일 큼직큼직한 것들은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쟤 데리고 오길 너무 잘했다. 맛있는 거 줘야지. 배추, 깻잎 소고기, 배추, 깻잎 소고기 이렇게 합치면 돼요. 배추, 깻잎, 좋아. 소고기. 이런 식으로. 너무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잠깐. 아니 근데 너무 많아. 배추, 깻잎, 소고기. 그냥 끓잖아? 그러면 다시마를 빼고. 이제 아까 다른 거 있지? 얘네를 적절하게 교체해주면 되는데 이게 너무 넓으니까 사실 예쁜 모양이 안 나와. 그냥 해. 맘만 있으면 되지. 얘네는 다 흩어지냐? 어쨌든 꽉 찬 비주얼은 나오네. 너무 귀엽다, 그지? 그치? 이거? 어. 유부초밥이랑 같이 먹을까? 맛있겠다. 그치? 오. 이거 밀푀유나베만 먹기 조금 아쉬워가지고 유부초밥도 해서 같이 먹으려고요. 이렇게 한번 차려놓고 이걸 다시 철수하고 이런 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이게 1박 2박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걸 매번 설치하고 철수하는 것도 되게 일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올 겨울에 진짜 벼르고 있었는데 하기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열어놔도 되겠다. 이거 따나 먹어. 맛있지? 빨리 만들어봐. 왜 이렇게 맛있냐? 마음이 급해 지금. 한입 먹어보니까. 어. 배추도 먹어보니까. 어 나도. 냉장고가 필요 없어? 그니까. 저 좀 먹고 있어. 먹자. 다 됐다. 와우. 우리가 지금 6시에 다 돼가잖아. 저희 오늘 첫 끼예요. 고생한 보람이 있지. 그치.
내가 언제 뭐야 그거? 여기에다 기름통. 이거 좀 잡아주면 안 돼? 이거 안 넘어지게만 잡아줘. 어, 어. 뭐야 이거? 오 마이 갓. 튀는 거 아니야? 어! 큰일 났다. 왜? 뭐 빠졌어? 어, 이 꼭다리가 긴 게 있었는데 여기서 안에 빠졌어. 뭐야? 그냥 해보는 거지. 어디 있나. 나도 한번 볼게. 완전 안에 빠져 있어. 어쩔 수 없지. 몰라 일단 해. 오지 따뜻한 어, 거. 어, 이쪽 문 좀 닫을까? 아니 열어놔 그냥. 그래? 저것 때문에. 이게 내 건가? 네, 이게 내 거야. 어, 내 베개가 왜 여기 있지? 너도 베개 하나 줄까? 어디 있는데? 갑자기 양말 벗고 싶어졌어. 원래 등유난로만 좀 사용해보다가 페니토는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너무 좋아요. 등유난로가 있는데도 페니토를 이제 구매한 이유가 면 텐트이면서 에어 텐트고 또 이렇게 사방이 막혀있는 텐트다 보니까 등유난로보다는 아무래도 페니토가 안전성 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페니토를 구매했는데 아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아마 등유난로를 구매했으면 또 가운데다 놔야 되니까 공간 차지도 많이 했을 텐데 페니터 같은 경우에는 저 벽 쪽으로 붙여놓을 수가 있어서 훨씬 공간 활용 면에서도 더 만족스럽고 잘 산 것 같아요. 잠깐 누웠는데 갑자기 막 잠이 쏟아지면서 두 시간을 자버렸어요. 여러분, 제 러브하우스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텐트는 가로 3m, 세로 4m인 텐트예요. 그래서 혼자 사용하기에는 아주 넓고 두 명까지도 되게 여유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제가 실내화를 사서 여기 안에다가 걸어두려고 준비한 나무 받침? 그런 거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생활 공간이에요. 여기서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먹고 재밌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페니터를 뒀는데요. 이거 하나로도 지금 이 정도 규모의 텐트는 충분하게 난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아주 한겨울에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각종 전자기기 충전 그리고 가습기를 하나 뒀고요. 이쪽은 제가 잠잘 공간인데 이쪽에는 이렇게 10cm짜리 에어박스를 하나 뒀는데 침대로 따지면 퀸사이즈 정도의 사이즈여가지고 뒹굴뒹굴거리면서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죠? 나중에 친구도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옷걸이를 뒀는데 지금 오늘 옷걸이를 두 개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좀 더 가져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폴딩박스를 둬가지고 간단하게 필요한 물건들은 수납을 해놓고 언제든지 바로 옆에서 꺼내 쓸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동선을 짜놨습니다. 영화 볼래? 그래. 영화 보면서 파스타 먹자. 이게 여기다 이렇게 걸면 딱인데. 보니까 여기가 다 베이지색이어가지고 따로 뭐 스크린을 설치를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설치해서 한번 해보려고. 오 좋아. 그치? 봐봐. 어 괜찮은데? 그리고 이거 불 끄면 좀 좋아.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제 야식을 준비해볼까? 오늘 야식은 머쉬룸 크림 빤의 파스타를 먹을 거예요.
타이머 해줘. 생라면도 가져왔다. 어, 이따 부셔 먹자. 그러니까. 맛있겠다. 부셔 먹어. 여러분, 저 이제 씻고 와서 누워서 영화 보다가 자려고요. 까똥끼용. 여러분, 어제 새벽 3시 이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계속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계속 비가 내렸고, 텐트는 거의 지금 무슨 나뭇잎 같은 걸로 잔뜩 뒤덮였어요. 그래도 빗소리 들으면서 너무 잘 잤고, 이제 집에 가려고 대충 정리는 다 해놨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가지고 갈 짐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하루 지내보고 조금 부족했던 것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올려고 합니다. 이거 릴선만 뽑아오면 될 것 같아. 나뭇잎 떨어진 것 좀 청소해야겠다. 텐트 사용 첫날부터 우중 테스트를 아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나뭇잎 엄청 대박이죠. 면 텐트를 사용해본 건 처음이 아닌데 이 텐트는 처음 사용이라서 비셀까봐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진짜 뭐 어디 한 군데 새는 것도 없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오히려 에어 텐트가 바람에 강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진짜 끄떡없더라고요.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텐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